꼬미쯔아, 저는 지금 전남 목포에 와 있습니다. 목포 하면은 홍어가 유명하죠. 사실 저는 지금까지 홍어를 딱 한 번 먹었었는데 그때까지 제가 쌓아왔던 미각에 대한 경험을 송두리째 희롱하는 그런 약간 변태적인 맛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제가 홍어를 한 번도 먹었던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제게 너무 많은 부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. 아, 홍어 마렵다. 김치를 안 먹을 때는 초장이나 양념 소금 이렇게 찍어 먹고 해. 맛있게 먹어. 맛있어? 한다? 그 맛이 염색약 맛인데 염색약 개 오반데 진짜. 내 기억 속에 있는 거보다 더 심한데? 나 안 될 것 같아. 얘가 뭐 피맛이 났냐? 아이고 뼈. 줄이 진짜 되게 나게 있는 거 같은데. 먹을 게. 다 먹을 게요. 꼭 꼭 씹어서 먹어.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 건데. 그런데는 배빼기 사네. 조금 먹고. 흡사 넘으면 뼈다구 같은 맛. 그렇게? 찍지 마 이거. 다행히 태풍이 빨리 없어져가지고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관광을 하려고요. Let's get it.
요새 또 해상 케이블카 있어? 여기 유명하죠. 하지 마. 하지 마. 아니 근데 진짜 이 바람이 밖을 뚫려 있어서 너무 무섭다. 아 흔들려. 이게 왕복이지? 짜증나는데 유튜브 강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이 레전드.